성경 말씀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본디 정체성 또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유유히 이 비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 순례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개혁자들이 복원해 냈던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로 압축하자면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구절을 압축하면 바로 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신득의라고도 하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로 이거죠. 갈라디아서는요, 사실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아주 논쟁적이고, 그리고 바울의 날선 외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이 혹독할이 많지, 날카로운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썼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마음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되고 설립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첫 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 근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첫 정이 든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눈물 뿌려 열심으로 수고하여 일구어냈던 복음이 세워놓은 교회가 말이죠.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네들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요, 서신서 고유의 인사, 축복,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꽉차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간단하게 앞부분은 마무리하고 본론부터 급하게 6절을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급하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참된 복음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야? 다른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지금 구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 직설적으로 본론부터 말하는 바울은 순갑부의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네들의 문제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대 위에 놓여 있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골든 아워라고 말하는 응급 환자를 다루는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메스를 들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겨냥해서 집중 공격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손처럼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냥 가벼운 감기 알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는 거,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뭐 이런 감기 정도가 아니고요. 급하게 손쓰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쓰면서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주 엄청난 말이거든요. 바울이 다른 어디에서 이런 저주 선언을 잘 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은혜의 사도고, 눈물의 사도고, 얼마나 그의 목양에 땀과 눈물이 베어 있는 목회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말을 꺼냈다라고 하는 건그 심각성의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문제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뭔가요 그 안에 빠져 들어갔을 때 영혼의 더 이상 생명을 이알길 없는 미궁 속에 빠져가는 것이 바로 이단의 발을 딛는다는 것인데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그룹까지도 이 포함하면 시 시켜놓, 지켜놓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개혁적인 의식에 투철해 있는가 그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의식과 맞닿아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 왜냐면. 자기 자신조차도 복음의 기준에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그룹도 이 안에 포함시켜요 심지어 천사들도 여기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거나 보이지 않는 영물로서 천사들 누구를 말하든지 간에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초창기에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예수 복음이죠. 아주 분명한, 선명한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죠. 근데 그것과 다른 요상한 복음이라고 날조된 이야기를 전하면 그들이 천사들이든 아니면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마크 호튼이라고 하는 개혁 신학자가 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뭐 두껍고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문답으로 딱 정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책이 서론 부분에 질문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구미 전역을 예를 들어서 사탄이 장악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아 술집이 늘어나겠구나.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아 놀아나는 옛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겠구나. 그런 걸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범죄의 소굴이 되겠구나. 아마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선적인 평가이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답이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구리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겠으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겠으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겠으나,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그들이 교회에 가든, 교회에 나오든,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유일무이한 핵심은 간과한 채로, 교회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사회의 고차원적인 교양 집단으로서, 혹 그들이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그 현상 자체가 우리는 뿔 달린 마귀의 끔찍한 모습만 생각하지만요. 마귀는 인간을 연구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을 알아서 스스로 뿔을 자르고 아주 신사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메이크업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때 이단이라고 명패가 붙어져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단만큼 요즘에 아주 스마일하고 부드럽고 그네들이 마치 진짜 천국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이단의 이 접근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자인할 만한 모든 문화가 기독교의 라벨이 찍혀 있었고 모든 곳에 곳곳에 아름다운 성당의 건물들이 즐비했고 모든 건축상을 받을 만한 건물이 바로 성당이었단 말이죠. 주류의 문화가 기독교였던 그 시대에 그러나 진저 홍수 때 마실 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처럼 교회는 많았으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가 없고 성직자는 많았으나 예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성직자는 없어서 결국 누군가는 자신의 한 목숨을 담보로 분연히 일어나 이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걸머 지우셔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루터는 책을 썼어요. 바벨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논문을 썼죠. 그럼 오늘날로 말로 바꾸자면 세속화된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언급을 하는 거죠.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이탈되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잘 들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당장 이단자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종교회의에 그가 소환되었고 그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원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진리이셨는데 그 걸어다니는 진리를 곁에 두고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내노라하는 종교 박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모함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역시 종교 재판에 회보되면서 나사렛 이단자들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역시도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루터는 제국이 열어놓은 황제가 직접 주재하는 보름스 회의의 소환을 받는 거예요 1521년에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가면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루터를 만류했습니다만, 루터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름스의 지붕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황제라고 하는 건황제가곧 그 법이었어요. 황제 말한 마디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 지엄한 황제 앞에 말이요 마지막 이, 이 소명 발언을 하는 최후 변론을 해야 되는 자리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이 명백한 이성의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도 가톨릭은요, 그 집단의 특수성이 교황의 교시로 딱 떨어지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가톨릭 지 교회들은 이 교황의 교시에 맹종을 해야 됩니다. 토를 붙일 수 없어요. 그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회의를 정하고 거기서 법이오라고 말하면 이건 성경에 비추어 옳든지 그러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톨릭의 권위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루터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나는 교황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바요라고 말을 하는 거야. 왜?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해왔고 교황과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 오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마지막 양심 발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최후 변론을 기도로 마칩니다. 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루터는 죽을 길에서 다시 구출을 받고 그가 계속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이 책들을 쓰고 동료들과 편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삽시간에 유럽 대륙 전역에 이 개혁의 등불이 켜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불도저처럼 그것을 확 밀고 가는 그런 저력을 그로하여금 발휘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롭게만 사실은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이 안에 바울의 피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가 너무나 생각보다 빨리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근데 이게 어제만의 일일까 생각해본 아니에요. 오늘날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쩜 저렇게 빨리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할까. 왜 저렇게 신실하게만 보였던 분이 다른 이단에 저렇게 맥없이 넘어지게 되는 걸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가 개척했고, 그가 세워놓았던 교회가 이리도 빨리 다른 복음의 3시간에 교회 전체가 떠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는 멀리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종 이단, 각종 이단 이 이단이 끝나면 저 이단이 생기고 아주 다양하게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아 누구 낯선 사람 만나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런 통성명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확인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첨탑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만으로,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권에서는 만약 그런 건물이 세워진다면 그건 참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만 그런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달라요. 이단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쓰고 있어요. 이단의 건물의 위에도 십자가는 달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외형과 건물과 형식만으로는 진의 여부를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단이 버젓이 들어와서 마치 침투시켜서 1년이고 10년이고 거기에 못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 언제고 우리는 안팎에서 안심할 길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복음, 예수 복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중심에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면 좋겠는데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에게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 들끓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천만이 우리를 둘러친 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에게 있는 일화가 이거죠. 많은 참모들이 와서 링컨이요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도록. 근데 아이러니 뭐냐면 남북의 모든 대치된 상황에서 저 반대편 적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나라였단 말이에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생겼으니까. 근데 링컨은 지혜롭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바른 정신이죠. 아전인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아는 방식대로 끌어들여서 만들면 이상한 복음이 나오는 건데,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시켜 주님이 나를 해석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까지도 주님의 말씀 위에 비추어서 아니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인생길을 나고함 없이 이탈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뿔을 달고 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올 것입니다. 겉보기에 분별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실증이 나고 사람에게 실망이 당하는 교회 안 성도들이 이단에 이런 접촉이 올때 그대들의 그 부드러운 미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늑대의 송곳니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신앙이 중심하고 있는 것이 내 감정과 나의 만족의 기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철칙에서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나를 뒤흔들려고 해도 예수의 복음에 우뚝 서서 루터도 외쳤던 것처럼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가 들끓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때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집단은 그 집단에 가입하는 멤버십의 기준이 나름 약관이라고 하는 게다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성도됨의 기준을 사실은 너무나 쉽게, 쉽게 평가한다고 하는 그러한 약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분이 진정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보다도 나와 안면이 오래 있고 오래도록 친숙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쉽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질문이 정곡을 찌르고 이 질문이 우리를 막다른 길목까지 몰고 가도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자라야 바로 참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신앙이 될 텐데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에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당신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수있으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부탁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가 뭘 요청만 하면 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곁에 계시어 있는 존재이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중심되신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됐다고 말했을 때는 모든 사람의 어떤 영광도 아닌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가 예배됨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이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중심되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신은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에 걸고 이 목에 거는 그런 장신구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진정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구절 여러분이 얼마를 알고 있고 어떻게 배웠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는 진리인 예수님을 박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네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의 이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총동원해도 예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가. 그것이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 복음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음이 이끄는, 그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보는 눈을 바꾸고, 말하는 입술을 바꾸고, 느끼는 감정을 바꾸고, 왜 그분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중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이끄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모든 염려주께만